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공동 비대위를 구성하고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증과 응급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등이 경찰에 출석해 14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사직은 선동이나 사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연일 부각하는 동시에 후보들에겐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된 보태우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미국 2월 소비자 물가가 3.2% 상승했습니다. 1월이나 전문가들 예상치보다 더 높아진 건데 그래도 6월에는 금리를 내릴 거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는 뛰었습니다.